우루과이와 캐나다의 친선 경기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우루과이는 최전방에 누네스와 수아레스를 위치했고요. 중원에는 데라크루스, 그리고 발베르데, 벤탄쿠르, 그리고 카노비오. 수비 진영에는 올리베라, 카세레스, 마르틴 카세레스, 그리고 바렐라 선수, 그리고 로체트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캐나다는 보레안 골키퍼를 시작으로 밀러, 비토리아, 존스턴, 그리고 아데쿠비, 유스타키오, 피에트, 라리,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조너선 데이비스, 그리고 카일 레린 선수가 출격합니다. 자, 이 말씀해주신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선수, 우루과이 유니폼을 입고 우루과이의 중원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중심 알폰소 데이비스, 이 두 선수가 비춰졌고요. 양 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늘색 유니폼의 우루과이, 그리고 검은색 유니폼의 캐나다 선수들입니다. 히메레스와 같은 선수들이 이제 정점에서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아라우오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을 보는 선수가 빠진다고 한다면 이건 큽니다. 깊은 예. 태클이 들어갔어요. 자, 밀러의 태클에 카노비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밀러가 한 박자 먼저 태클을 했습니다만 다리를 네. 또 높게 들면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우루과이가 측면 쪽에 약간 고민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른쪽에 고민이 있는데요. 예. 이 오른쪽에서 뛰고 있는 카노비오 선수입니다. 킥은 니콜라스 데라크루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우루과이입니다. 아주 그 오른발에 대한 킥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우루과이의 좋은 찬스, 데라크루스 슛! 골! 들어갔어요! 선취골을 올리는 우루과이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지금 이 코너를 너무 잘 봤네요. 그러니까 지금 골키퍼 입장에서는 벽에게 막힌 위치예요. 벽에게 막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걸 통과해서 올라오기는 어려운 각도를 잡아놨다는 건데 데라크루스가 그걸 지금 뚫어내가지고 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데라크루스 선수가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벽을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자, 보세요. 지금 골키퍼가 그쪽은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수비 벽에게 막혔다는 얘기인데 야, 지금 디딤발이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었는데도 자, 다시 캐나다가 이제 볼을 소유를 하면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알폰스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자, 조금씩 앞으로 밀고 오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툭 내줬고요. 자, 올라오면서 봤습니다. 한번 꺾었어요. 그리고 왼발 슛! 골키퍼 정면에 안 됩니다. 네. 확실히 알폰스 데이비스가 뭐 꼭 왼쪽이 아니라 중앙까지도 와서 전체적인 공격을 끌어가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캐나다도 고민이 있는 것은 이 월드컵을 앞두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약간의 부상 여파가 있다. 좋은 연결들이 잘 안 나옵니다. 예, 틈을 좀 찾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시 커트를 해냈고 앞쪽으로 뛰는 것을 봤고 중앙쪽으로 일단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좋은 연결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직접 한번 툭툭 치고 앞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방향 전환. 잠시 멈춥니다. 크로스 올려줘요. 그대로 오른발. 하지만 높게 뜨고 마는군요. 하지만 지금도 잘라서 그거를 슈팅까지 연결하는 누네스의 발리가 좀 뜨긴 했지만은 예. 지금 전체적인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일단 템포를 늦췄고 내준 이후에 크로스 그리고 네. 누네스의 슈팅까지. 자, 누네스가 처음에 리버풀로 이적한 이후에 처음에는 뭐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라우오 선수가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 괴물 수비수를 잘 뚫어내야 하는 그런 관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카노비오가 오른쪽에서 좀 많이 움직여줍니다. 예. 오른쪽에는 확실히 무게감은 오른쪽이 살짝 떨어져요. 자, 수아레스가 한번 잡았고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골! 다윈 누네스! 머리로 찍어서 네.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우루과이입니다. 누네스가 이렇게 무서워요. 보면 속도도 갖고 있는데 피지컬도 상당히 좋은 선수잖아요. 네, 지금도 역시 수아레스예요. 수아레스는 우리가 뭐 프리미어리그 뛸 때부터 봤고 바르셀로나 시절도 그랬지만 이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 지금도 박스 바깥으로 가서 좋은 크로스 골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누네스의 두 번째 골이 나오면서 우루과이가 전반에 2-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거나 아니면 아직 세대교체가 좀 덜 됐거나 예. 수비는 그러니까 수비에 있어서의 대응은 좀 약해요. 그러네요. 고딘 선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 뒷공간을 파고듭니다. 왼발 슛!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로자트의 선발. 공간을 파면 공간이 나온다든지 선취골의 주인공 데라크루스 선수. 근데 지금 보면 또 우루과이는 발베르데의 포지션인가 롤이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원래는 발베르데가 저렇게 약간 내려가서 하는 미드필더를 많이 봤는데 안첼로티가 지난 시즌부터는 약간 오른쪽과 더불어서 중앙 그러면서 공격적인 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데라크루스 그리고 다르윈 유네스의 골로 우루과이가 2-0으로 앞서면서 전반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되겠는데요. 캐나다는 라리를 투입을 하고 호일렛을 뺐고요. 자, 우루과이는 수아레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데아라스카에타 그리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이제 호일렛이 들어갔는데 야, 호일렛은 올리베라 이 선수도 정말 대단한 풀백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유세비오가 반대쪽으로 전환을 하고요. 예. 자, 존스턴 천천히 오른쪽을 봅니다. 호일렛 다시 수비수가 올라갔어요. 네. 태클 깊게 들어갑니다. 자, 펜타구르죠. 이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사실 유벤투스에서는 조금 밀려 있는 느낌도 있었는데. 네.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 주력으로 뛰면서 호이비에르와 함께 폼을 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파 랭킹 처음에가 한 70위권이었는데 완전히 끌어올려서 뭐 40위권, 30위권 막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다음 월드컵 때가 좀 길게 보자. 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자, 또 다시 한 명의 선수가 넘어졌고요. 자, 여기서 예. 치열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 아라스카에타 선수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상대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있고 굉장히 그 드리블 스킬이 아주 좋은 선수죠. 예. 그리고 골을 넣게 되면은 희한한 골, 원더골, 네, 이런 거 많이 넣는 선수입니다. 예. 뭐 푸스카스상 후보에도 두 차례 올랐고. 네. 자, 중원 쪽에서의 패스가 들어가고 흘렸어요. 자, 돌아서면서 오른발로. 와, 이 재치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대 아라스카이타 선수고요. 야, 역시 이 대 아라스카이타 선수가 골을 상당히 차는 골 스킬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네. 평가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수들을 일단 누네스와 벵탄쿠르를 빼고 사트리아노와 우가르데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자, 우가르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수비적인 미드필더. 예. 좀 볼 수 있는 선수고요. 자, 그럼 이렇게 골망을 갈랐던 장면. 네. 다시 우루과이 데라크루스가 뒤쪽으로 내줬고. 자,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군요. 하지만 침착하게. 자, 3대 3 상황이에요. 왼발로 하지만 걷어냅니다. 유스타키오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루과이를 공격을 할 때는 좀 더 발빠른 움직임을 통한 배우침투. 예, 온달! 우루과이가 지금 사람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 동선이 겹친다든지 아니면은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확실히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우루과이 경기에서 몸이 좋다면 뭐 손흥민 선수 아니면 황희찬, 영약이 파고들어 이재성. 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해법을 조금씩 조금씩 확인하고 있는 오늘 경기고요. 자, 일단은 두 명의 수비가 에어쌀 때 반칙을 얻어내는 캐나다입니다. 카세레스의 반칙. 네. 자, 돌아설 때 비냐가 넘어졌어요. 자, 깊숙하게 찔러주는데요. 헤더! 하지만 크로스바 위를 넘깁니다. 근데 지금도 우루과이 수비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비 실수죠. 라인 사이에서 해가지고 뜨는데 아무도 몸의 중심조차도 지금 흔들지 못했다는 거죠. 예. 올라가면서 좌우를 보면서 올라옵니다. 왼쪽을 선택했어요. 왼쪽 측면. 자, 조금은 길게 갑니다. 데라크루스가 다시 뒤로 넘겨줍니다. 발베르데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아, 잘 보네요. 네.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발베르데 그리고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우루과이가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루과이가 지금 과거에 월드컵을 13번 나왔는데 그중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거는 딱 3번밖에 없어요. 13번 중에. 예. 박스 정면입니다. 데이비스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볼을 계속 소유합니다. 아, 역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비스고요. 하지만 골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 근데 지금 너무 고립돼요. 그렇죠. 네. 여러 명의 교체 카드도 활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거의 맞춰가는 양 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캐나다가 계속해서 두드려봐도 우루과이를 좀 뚫어내기가 어려워 보여요. 자, 지금은 실수가 나올 뻔했고요. 네. 걷어냅니다. 자, 오늘 데이비스의 모습이 계속 조명이 됩니다. 그만큼 스타 플레이어긴 하지만은 팀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예. 계속해서 캐나다가 몰아붙입니다만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데이비스 그리고 유스타키오. 데이비스가 프리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런 땐 들려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네. 시간 지연하려고. 캐나다의 세트피스 문전 쪽으로 붙여봅니다. 깊숙하게. 하지만 이번에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호일레이쇼 왼발. 네. 하지만 크로스바 위로 크게 높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우루과이와 캐나다의 친선 매치. 우루과이가 데라크루스 그리고 나인 누네스의 골로 2-0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